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후딱후딱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이 여섯 가지 우리 이제 앞에 지금 2번에서 그죠? 여섯 가지 그 문제를 관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가 특징입니다. 그죠? 자, 우리 그죠? 12처의 특징 있잖아요. 이제 특징에 따라서 눈등의 특징에 의해서도 판별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이미죠. 우리 5원에서 있잖아요. 5원에서 물질할 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적어 놨습니다. 그거 참조하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세 번째가 그만큼입니다. 자, 그만큼의 양에 따라서, 그죠? 왜 12가지만 말씀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뜻은 다음과 같다. 눈등도 법이다. 그렇다면 오직 법의 감각장소 하나만 말해도 될 것을 왜 12가지 감각장소인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법의 감각장소 안에 다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죠? 예. 한다면 여섯 가지 아르마리의 무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과 대상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12처는 문과 대상으로 구분한 거다. 그죠? 그 문은 우리 여섯 가지 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상도 여섯 가지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즉, 그죠? 여섯 가지 아르마리 육식의 무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과 대상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과 대상으로 구입한 것이다. 여기서 문이 뭡니까? 저 뒤에도 나옵니다만 육내입이고, 그죠? 대상은 육외입입니다. 자,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사실 우리 초기경에서는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12처로 말씀하신 경우는 니까야에서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처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이거를 더 부연하실 때는 육내처. 아까 내외했죠, 그죠? 육외처.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육처, 육내처, 육외처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 12처라는 표현은 초기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12처는 뭡니까? 바로 이 아비담마하고 주석서 문헌에서 나타납니다. 육내처, 육외처를 그다음에 또 뭡니까? 육내외처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초기경에 보면은 주로 이 네 가지 표현이 나타납니다. 전부 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처, 육내처, 육외처, 육내외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결국은 법수를 다 합치면 12가지니까, 그죠? 주석사하고 아비담마에서는 12처로 이렇게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육내처를 문으로, 그렇잖아요? 문으로 예, 설명을 하고 있고, 외처는 예,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이 일어나는, 우리 육식이 일어나는 문과 대상으로 구분해가지고 12가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번에서는 그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눈의 감각장소는 눈의 아르마리의 인식과정에 포함된 아르마리의 무리가 일어날 문이고 형상의 감각장소는 그 대상이다. 뭐, 다른 것들도 다른 것들에게 이와 같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무엇이 의와 법이냐? 의는 잠재의식을 의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죠. 의식이 일어나는 문이고, 공통되지 않는 법의 감각장소가 대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 가운데죠. 안이, 비설, 신, 그 다음에 색성, 향미, 촉. 촉은 세 가지죠. 그죠? 우리 지, 화, 풍, 3대가 우리, 그죠? 감촉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 12가지가 됩니다. 안이, 비설, 신, 색성, 향미, 지, 화, 풍. 이런 게 12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28가지 물질 가운데 12가지를 뺀 16가지 물질이 바로 이 법체에 속하는 겁니다. 아비담마 할 때 다 했습니다. 엄마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 3장에 있잖아요. 예, 그 해당 부분을 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시는 분은 너무나 당연하고, 모르는 분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또 이야기라도 시작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에 따랐습니다. 자, 왜 해필이면, 그죠? 그죠? 안하고 뭡니까? 색, 그 다음에 그죠? 이하고 뭡니까? 성, 요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여기서도 앞에서 설한 일어남의 순서 등의 가운데 가르침의 순서만 적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눈이 먼저 일어나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형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리가 일어나고, 그래, 아닙니다. 이거 아닌 줄은 너무나 잘 알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해당 안 되고, 부처님이 그 좀 가르침의 편의를 위해서, 그죠? 가르침의 순서로 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르침의 순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의 감각장소들 가운데서 눈의 감각장소는 볼 수도 있고 부딪힘도 있는 대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자, 눈은 제일 분명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밝혔다.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가르쳤다. 그 다음에는 볼 수는 없고 부딪힘만 있는 대상을 가지는 귀감각정수를 말씀하신 거고죠. 그 다음에서 나머지는 그 밑에 보면 코의 감각정수 세 가지를 써놨고 맨 마지막으로 만화의 감각장소는 앞의 다섯 가지의 대상을 행동의 영역으로 삼기 때문에 맨 나중에 설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서를 눈기 코 혀 몸 마음의 순서로 이제 가장 분명한 것부터 먼저 그죠? 말씀을 하시고 차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벌써 여기서 보니까 안의 감각장소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안의 감각장소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은 그 11번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밖의 감각장소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안의 감각장소들을 우리 이제 6내처로 중국에서 옮겼습니다. 밖의 감각장소들은 6외처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 경에서는 전부 다 뭡니까? 6내처, 6외처.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도 이렇게 하죠. 6내처, 6외처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고, 육내처를 청정도론에서는 앞에서 그죠? 문이라고 예, 표현을 했고, 육외처를 대상이라고 예,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밖의 감각장소들은 눈등의 감각장소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죠? 각각의 안의 감각장소들 뒤에 가르쳤다. 이제 이렇게 이제 청정도론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12번은 그냥 원인을 구분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간략하고 상세하게. 자, 우리 12처는 간략하게 쓰라면은 만호의 감각장소와 법의 감각장소의 일부분은 정신이고 나머지 감각장소들은 물질에 포함되기 때문에 12가지 감각장소들은 정신 물질일 뿐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상세하게 쓰라면은 안의 감각장소를 가는데 눈의 감각장소는 종류에 따르면 오직 눈의 감성입니다. 그죠? 그 감성이 뭡니까? 감각에 민감한 물질. 여기도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감각장소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장소는 그죠?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죠. 그죠? 감성이라고 감성과 동의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의 감각장소들 가운데 눈의 감각장소는 종류에 따르면 오직 눈의 감성일 뿐입니다. 조건과 태어날고 부류, 사람의 분류에 따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해서 귀의 감각장소로 시작하는 네 가지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귀의 감각장소는 뭡니까? 귀의 감성, 소리에 민감한 물질. 됐죠? 그죠? 코는 뭡니까? 냄새에 민감한 물질. 그 다음에 혀는 맛에 민감한 물질. 그 다음에 뭡니까? 몸은 감촉에 예, 민감한 물질. 되죠. 예, 그래서 전부 감각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죠? 만호의 감각장소는 뭡니까? 우리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89가지이거나 121가지다.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좀 12처에서 의처는 89가지 마음을 다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죠? 한번 보면은 그죠? 이제 우리 그죠? 마음은 12체에서는 뭡니까? 12체에서 우리 아르마리 혹은 마음은 의처 하나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죠? 아니, 빛을 신, 색성, 향미, 촉, 그죠? 아니, 빛을 신은 전부 물질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안처, 이처, 이건 다 물질입니다. 의처만 우리 마음을 뜻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의처에는 여기서 지금 뭐로 밝혀놨습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이랬죠, 그죠? 상자부에서 마음을 분류하는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장소, 욕계, 새끼, 무색계, 출세관.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의 종류. 그죠?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 과보로 나타난 마음, 이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요렇게 분류해서 쫙 해보면 89가지 혹은 121가지가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처는 거기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18개로 보면 뭡니까? 18개로 보면 18개에서 마음은, 그죠? 크게, 우리,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의계가 있죠? 그죠? 이거는 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감각 장소고, 그죠? 이거는 요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계도 당연히 이건 마음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우리 이걸 저는 뭐 전오식이니까 여기서는 개로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의식 개가 있죠, 그렇죠?
18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8개에서 의계는 오직 3개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전 50개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 이거는 해로운 과부로 나타난 거, 유익한 과부로 나타난 게 10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의식계는 뭡니까? 76개 돼서, 요로 다음에는 89개가 됩니다. 됐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처와 의계는, 그죠?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됐죠? 의처 있잖아요. 자, 우리 만호의 감각장소로 표현될 때는 이거는 89개가 포함됩니다. 됐죠? 그죠? 똑같은 의인데, 그죠? 만호의 요소로 표현될 때는 오직 세 가지만 포함된다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 알죠? 예. 예. 요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처로 보면은 의처인데, 이 의처가 개로 보면은, 그죠? 개로 보면은 이렇게 크게 의계, 전오십계, 의식계로 나눠지고, 요렇게, 예, 배대가 된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나오니까, 그죠? 그때 다시 한번,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그 이야기들이 여기 다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의계는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죠? 예, 의처는, 만호의 감각장소는, 이제, 그죠? 89가지이거나 121가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형상, 소리, 냄새, 맛의 감각장소들은 차이점, 조건 등의 구분에 따라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감촉의 감각장소는 땅의 요소, 불의 요소, 발음의 요소. 이건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감촉의 내용은, 그죠? 감촉의 내용은 뭡니까? 여기서 땅의 요소는 뭡니까? 경고성.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 불의 요소는 뭡니까? 뜨거우냐, 차가우냐, 열성을 이야기하고요. 바람의 요소는 뭡니까? 유동성. 그죠?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 감촉의 내용이죠. 우리가 몸으로 감촉할 수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손바닥하고 이런 좀 대상을 삼으면은 다 뭡니까?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이건 바로 그죠? 우리 직접 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뭐를 대든지 차가우냐, 그죠? 예, 따뜻하냐. 그거 되고요. 그럼 선풍기 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있잖아요. 뭐 바람이 세냐 약하냐 부드러우냐 이런 거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좀 남북방 아비달마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저 감촉의 내용은 지화풍 3대를 줍니다. 자, 북쪽에서는 있잖아요. 우리 구사론에 보면 지수화풍이 다 그죠? 우리 그 뭡니까? 감촉의 내용으로 보는데 상자부에서는 예, 그 수대 있잖아요. 응집성은 직접 우리 좀 몸을 통해서 예, 그 체득할 수 없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우리 그 뭡니까 응집성 있잖아요. 그 점착성 있잖아요. 물의 요소도 우리 그 감촉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조금 그 다른 점인데 어쨌든 있잖아요. 감촉이라는 것은 그 고유 성질을 가진 다른 것이 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죠? 그 14번에서 그죠? 그 좀 밑에 보면 감촉의 감각장소는 땅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에 따라 세 가지이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법의 감각장소는 느낌, 인식, 상카라들, 미세한 물질, 열반. 이걸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당연히 개념도, 그죠? 개념도 우리는 이제 여기 넓게 보면 법의 감각장소인데 여기서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해체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개념적 존재는 여기서 아예 언급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아야 함에 따라서, 그죠? 여기서 모든 형성된 감각장소들, 여기는 형성된 감각장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유의의 감각장소입니다. 우리 유의법, 무의법 하잖아요. 그죠? 예, 유의의 감각장소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봐야 된다. 예, 이거는 우리, 관찰 방법을 예, 이렇게 뭐, 있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512쪽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제일 위입니다. 그들은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둘, 제일 위에서 둘, 넷, 여섯째 줄에 보면 참으로 눈과 형상 등이 함께 만났을 때 눈의 아르마리 등이 일어나는 것은 법의 성질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감각장소에는 아니비설 신의 색상향미 촉법은 그 자체가 그죠?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됐죠? 그죠? 대상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 이런 걸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단지 말 그대로죠. 법일 뿐이다. 단지 무상고 무아에 속하는 법의 성품일 뿐이지. 법의 성질일 뿐이지.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것도 그죠? 법의 성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죠?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라고 그죠? 관심이나 호기심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제 법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16번이 더 중요하죠. 그죠? 자, 안의 관각장소는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과 같다가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상, 낙, 아정 있잖아요.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 정, 낙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밖을 감각장사는 마을을 약탈하는 강도처럼 보아야 된다 했고, 그죠? 그럼 그 밑에 좀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안의 감각장소는 여섯 가지 동물과 같다고 보아요. 이건 뭡니까? 여섯 동물 비유경에 나오는 사용되니까 여섯 동물 비유경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죠? 밖의 감각장소는 그들이 머무는 장소로 보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죠? 저, 예를 들어서, 그죠? 여섯 동물, 예를 들어서 우리 그죠? 원숭이는, 원숭이가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원숭이는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무조건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그죠? 악어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무조건 연못 물로 가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뱀은 어디로 가려고 그럴까요? 뭐 구멍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그죠? 또 뭐가 있노? 뭐 토끼는 어디 사노? 예를 들어서,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서식지가 다 다르다고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크게 예, 여섯 가지 관점에서 12처를 이렇게 예, 청정도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처는, 그죠? 이거를 문과 대상, 그죠? 문과 대상으로, 그죠? 그 우리 존재를 문과 대상으로 해체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